헬로 유튜브 안녕하세요. 맹브루입니다. 오늘은 거미가 어떻게 성장을 하고 크기를 키우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영상의 주인공은 브라질리안 자이언트 화이튼이라는 애완거미 타란툴라입니다. 이름처럼 브라질에서 서식하며 성체가 되면 20cm를 훌쩍 넘기기도 하는 대형의 타란툴라입니다. 그런데 거미가 왜 누워있는 걸까요? 바로 탈피를 하고 힘들어서 누워있는 겁니다. 자, 그 전에 잠깐 확대를 해보자면 여기 갈고리 같은 발톱도 보입니다. 저 갈고리를 통해 구조물에 오르고 어딘가에 매달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자이언트 화이트니 환희가 탈피한 탈피 껍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아주 깔끔하게 벗어졌습니다. 거미를 비롯한 모든 절지동물은 탈피를 하는데 아주 중요하고 위험한 순간의 연속입니다. 이 시기에는 몸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포식자는 물론이고 먹이인 피식자 또한 거미를 해칠 수 있기에 탈피는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게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미의 탈피 장면을 목격하는 건 매우 운이 좋아야 볼 수 있는 일이죠. 아직 몸이 마르지 않아서 본래의 색이 나오지 않은 타란툴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미가 누워있다 혹여나 키우는 거미가 이렇게 누워있다면 탈피 준비를 하거나 탈피 후일 수도 있으니 절대 건드려서는 안됩니다. 잘못하면 탈피에 실패하는 탈피 부전으로 거미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갓 탈피한 이 시기에는 동니도 투명한 흰색입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인 동니가 연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미는 이 시기에 먹이를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차하다가 먹이에 역공을 당하면 자신은 반격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미는 안전하게 몸이 마른 뒤에 먹이를 섭취합니다. 거미가 몸을 마르는 기간은 약 일주일에서 한 달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탈피를 갓 마친 타란툴라는 그 자리에 누워 휴식을 취합니다. 그만큼 탈피는 힘들고 체력 소모가 매우 큰 일이기 때문이죠. 몇 시간이 지난 후 타란툴라가 다시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움츠러들어 있네요. 거미가 탈피를 통해서 성장을 한다는데 잠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탈피 껍질이고 오른쪽은 탈피한 거미인데 왼쪽 다리에 비해 오른쪽 다리가 확연하게 두꺼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사람들의 타란툴라에 대한 오해가 몇 가지 있습니다. 타란툴라는 독을 빼고 키운다 또는 물리면 죽는다 등등. 사실 타란툴라에 독, 즉 독니를 뺀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독니가 없으면 타란툴라는 먹이를 먹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물리면 죽는다. 물론 일부 맹독성 타란툴라들이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독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종들이고 특별히 알레르기가 없다면 문제가 없는 종들이 대부분입니다. 즉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낭설이라는 거죠. 움츠러든 타란툴라가 다리로 자신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거미가 다리로 자신의 몸을 감싸고 있지만 잘 보면 작은 구멍이 있습니다. 저 삼각형의 구멍 안에 바로 자신의 눈이 있습니다. 저렇게 작은 구멍이지만 자신의 눈으로 빼꼼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실 타란툴라가 시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저렇게 그나마 작은 움직임이라도 파악하기 위해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어때요? 정말 신비롭지 않나요? 오늘의 영상은 타란툴라의 탈피 그리고 성장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맹브루였습니다.